여기 앉으세요, 공주님.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송이나고요. 저는 박시연입니다. 반가워요.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네. 알지 알지 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다티즌 분들이세요. 내가 저기 봤어. 아니 이분들은 가인기 여성이에요. 왜 이러세요? 가인기. 진짜 이쁘죠? 언니가 너무 예뻐요. 아, 언니 너무 예뻐서. 언니가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뭐 지겹고 그건 뭐. 약속된 멘트는 이게 아니지 않아요? 제가 입금을 좀 더한 것 같은데? 빨리 뭐야? 그거 꺼내봐. 이거 너무 단가 비싼 거 아니에요? 나 근데 진짜 이 웃는 게 너무 내 취향이야.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귀 아프신 거 아니야 이거? 어? 하필 마이크 앞에서. 마이크를 좀 일로 할까요? 글로 할까요? 언니도 발성 좋더라고요. 내가 밖에서 들으니까. 두 분이 진짜 인증된 커플이에요. 온갖 뉴스에 다 떠서 두 분 사귀신다고. 연예 기사 중 1위 조회수 기록했어요. 와! 진짜? 아 진짜요? 이제 이슈가 될 만했지. 진짜 내가 사고도. 아 근데 진짜 연예인 중에서 레즈 1호 아니에요? 연예인 중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쵸. 두 분이 어떤 채널을 운영하시는지. 아 여러분 저희는 알지 알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둘이 이제 만나는 과정, 예 만나는 과정을 그리는 채널이고 저는 송인화, 예 박시연. 예, 알지 알지. 예. 알지 알지. 어떤 영상을 주로 올리죠? 저희는 그냥 일상 브이로그예요. 저희 일상을 담는 거죠. 예. 근데 그 브이로그가 되게 매력이 터져요, 여러분. 내가 되고 싶은 여성상을 딱 갖추셨어. 나는 진짜 언니한테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봐요. 쿨하고 호탕한 여자가 제가 그런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줘서 인생에서. 보기만 해도 웃겨. 아니 이게 여러분 서로 좀 얼굴을 익혀놔가지고 지금. 보기만 해도 웃겨. 보기만 해도 웃겨. 두 분 다 얼굴 공개하는 그런 거 부담은 없었어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거를. 왜냐면 저희는 이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된 계기가 일단 네. 있어요. 뭐냐면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법적 서류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서류예요. 그러니까 네, 결혼 증서 같은 거. 네, 아 네. 누가 연예인이냐면요. 제가 연예인 같지 않겠지만 제가 연예인이었어요. 우리 시연이가 연예인 같죠? 그럼 두 분은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양가에는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얘기는 된 거예요. 알리긴 했어요. 어차피 동의는 동의 필요 없어. 그거는 뭐 상세 그분들의 몫이니까. 어차피 뭐 동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지켜봐 주시기로 해주시고 시연이 어머니께서는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이단 종교에 빠져버렸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머니 저희 이단 아니고 이반이에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여러분 일단 저희 방송은 이제 성소수자분들이 아닌 분의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로 배려할 거를 방송에서는 미리 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걸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뭐 이성애자분들이 결혼하는 거랑 다를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야. 여자끼리 결혼해서 부부로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 뭔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다를 거 없어요. 네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해서 사는 거고. 네. 옷도 같이 입어서 좋아요. 아 옷을 이나 언니도 옷을 잘 안 사고 저도 다 거의 얻어 입기 때문에 없어서 저희 언니한테 훔쳐왔어요 옷을. 이나 언니네 언니한테 옷을 훔쳐온 상태라 가지고. 기장이랑 다르지 않아요? 키가 되게 크신 것 같은데. 근데 여자 옷이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 크게 입어요 또. 또 루즈한 옷 좋아해가지고 다 이렇게 같이 입어요. 아 참 아쉬운 게 신발을 같이 못 신는 게 너무 아쉬워. 사이즈. 아 막 목욕탕도 같이 가서 너무 좋아요. 어 그거 너무 부럽다. 안 헤어져도 되잖아. 제가 또 얼마 전에 목욕탕 갔다 왔잖아요. 좋더라. 아 레즈 커플도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남자다 여자다 이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성향이 딱 나눠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게이든 레즈든 뭐 남자 역할 여자 역할 하는 것 자체가 이성애자 기준 시각이라 그냥 서로 여자니까 끌린 거 아니에요? 여자인데 남자 같아서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냥 사람한테 끌린 거고 이제 이 성격 이 인격으로 남자였다 해도 만났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남자만 만나다가 여자를 처음 만나본 거여서
근데 그냥 이 사람한테 엄청 끌린 거라 가지고 그런 고맙다 고마워 그런 기준이 아닐까.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나누는 거는 좀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뭐 레즈비언 커플이다, 게이 커플이다 그러면은 누가 남자 역할이에요? 이거 묻는 거 자체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챙기는 쪽이랑 챙김 받는 쪽. 아, 그건 확실히 제가 더 챙기는 쪽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남자 여자 커플도 여자가 더 챙길 수도 있는 거고 뭐 화면을 봐주시면 돼요. 아, 아 미안해. 부담스럽겠다.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처음 만난 게 시언이한테도 친한 동생, 저한테도 친한 동생, 여자 동생, 여자 사람 동생이 어떻게 보면 오작교 역할을 한 거죠. 지인이니까 같이 만나서 놀게 된 자리에서 이제 제가 확 꼬셔버렸죠.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눈만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마스크 내리자마자 와 오늘 재밌겠다. 와, 톡으로 환호성을 엄청 질렀죠. 그러면 인화님은 원래 레즈 성향이었나요? 라고 하는데 아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이한 게 유치원생 때부터 저는 알았거든요. 여자도 좋아한다는 거를. 유치원생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를 좋아했고 동시에 유치원 여자 선생님을 또 좋아했어요. 이성적으로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성별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좋으면 좋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타고났어요 나는. 특이하죠? 아니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근데 남자건 여자건 만날 일이 없죠. 저는 이제 시연이밖에 없으니까. 그치. 네. 뭘 만나든 다 바람이잖아요 그거는. 아이고 우리 시연님은? 남자분만 만났었었는데 성격이나 인성이나 이런 거에 엄청 매료된 것 같아요. 인화님을 만난 게 여자 만난 건 처음이에요? 네 처음 만났어요. 심리적 저항감 같은 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죠. 이게 좋아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되게 떨리고 근데 너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또 보고 싶고 막 만나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막 그런 감정이 막 섞이다가 낚이게 됐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단짝이라는 개념의 우정을 이제 내 생각 아니에요? 예. 착각한 게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저기한데 그렇게 만남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남녀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우정심? 의리? 이제 좀 만나고 나서의 뭔가 그런 애증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있고 약간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그런 우정과는 확실히 달라요. 처음에 느낌은 완전 설레고 정말 이성 간에 느끼는 그런 설렘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 여자를 만나셨는데 네. 그게 우정과 다르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 캐치하시는 거예요? 그 스킨십이 가능하니까 그 좀 난이도 있는 스킨십이 친구랑은 안 되잖아요. 찌릿찌릿한 게 있지. 아 전 이렇게 해야 됐고? 아 왜 그런 거야 진짜. 고백은 누가 했어요? 제가 했죠. 이나 언니가 했죠. 뭐라고? 제가 시원이한테 완전 꽂힌 거예요 처음에. 처음 만난 날 사실 저희가 첫날 밤을 치렀었죠. 네? 처음 만난 날 첫날 밤을 치른 걸로. 네. 아 그날 재밌겠다 한 날? 예. 아 아까 스킨십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없었다는 게 그 말이 없구나. 아니 근데 거부감 없지 않았어요. 저 진짜 광대뼈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언니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애매했어. 뭐냐면 나는 시연이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시연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네. 없었다고 생각. 애매하게 우리 둘 다 애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우린 첫날 만난 날 첫날 밤을 치른 거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너 그럼 만약에 내가 남자였으면 나한테 당한 거야 아니야 했더니 이제 바로 당한 거지 이러더라고. 손가락 부상이 아니 그래 아니 손가락 부상은 그래 성불구인데 지금 광대를 맞았다잖아 여러분. 고백은 그래서 고백은 근데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길래 결혼하자고 했죠 뭐. 너무 노파꾸 아니야? 네 노파꾸였어요. 진짜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 아 얘다. 얘랑 진짜 나 만나보고 싶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너무나 잘한 일이지. 그래가지고 두 분이 지금은 이제 부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아, 좀 아쉽긴 해. 진짜 그 가능만 하면 당장 혼인 신고서에 도장 찍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바로 해요 저는. 외국 가서 찍고 올 생각은 없어요? 있죠. 우리 또 시언이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유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영어가 안 돼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 뭐랄까? 너무 내 취향이 다 먹는 거. 쌀언니 오늘 커보이누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합방을 하면 항상 맨 앞에 나옵니다. 어? 대박. 작아요. 그 다들 아담하지. 아담하지. 나 합방할 때마다 댓글이 엄청 달려요. 크크크크 등치 크네 역시. 같이 나와볼까 이렇게? 역시 남자의 골격은 속일 수 없지 너? 맨날 그래. 속상하겠네. 내가 앞으로 나오는 건데.